좀비 영화들 보면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고양이가 최종 숙주예요.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숙주들이 있어요. 먼저 쥐를 감염을 해요.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 고양이가 오면은 나대. 잡아먹히면은 다시 얘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숙주를 조정하는 능력 있는 기생충들은 꽤 있어요. 근데 인간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죠? 바이러스 같은 게 조금 걸려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뇌까지 들어간 거니까 이미 굳어버린 신체가 다시 움직이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폴란드의 매장 무덤에서 어린 아이가 유적으로 발견됐는데. 자,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더욱 재밌게 전해드리는 과학을 보다 정용진입니다. 저는 은하들의 충돌과 진화를 연구하는 우주먼지 지용대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김범준입니다.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 김용빈입니다. 네, 이렇게 인사 주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사실까? 살아온 날보다 적게 끊는데 그건 확실한데요. 네. 만약에 영생할 수 있으면 하실 거예요? 어떤 상태로 영생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 지금 상태면? 아, 근데 그게 상뜻 예스는 안 나가는데. 아, 그래요? 예. 그럼 무조건 예스인데. 지금 상태로요? 지금 상태. 왜냐하면 기쁜 일도 있지만 나만 오래 살면 많은 이별을 또 해야 되잖아요. 아, 나만 오래 살면 많은 이별을 해야 된다? 뭔 상관이야? 친손자 고손자 보면서 계속 이별하면서요? 살면 되지. 이별이 약간 두려우시구나. 예.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선택하실 거예요? 일단은 예스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살다가 나중에 마음 바꿔도 돼요? 안 돼, 안 돼. 무조건 무조건 영생 아니면. 근데 영생이라는 게 정말 수학적인 무한대를 뜻한다면 그거는 고민할 것 같아요. 정말로 무한대면 안 살 것 같아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그게 살다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경험의 양은 유한하잖아요. 경험의 양은 유한하겠죠. 그런데 수명이 무한대라면 예를 들어 뭘 하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그 경험당 무한대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골프를 친다고 해도 무한대의 시간 동안 골프를 치고 100년, 200년이 아니라 정말로 무한대라면 모든 일들을 무한대 시간만큼 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요? 하지만 일단 예스. 살아보고. 유지본지님은? 저는 딱 떠오르는 영화 중에 하나가 Man from Earth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주인공이 되게 오랜 시간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아주 옛날부터 다양한 경험을 한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전 영화 보면서 저런 사람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생각은 전 예스일 것 같아요.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오래 살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또 공부야? 아,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게 책 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티야 티. 경험을 하는 거죠.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무한해졌으니까 천문학자도 해보고 가수도 한번 도전해보고 축구선수도 도전해보고. 현재 뇌로 다 감당이 될까요 그게? 근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잊혀져가는 기억도 있지 있겠다. 않을까요? 뭐 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무한대로 살면? 비슷해요. 어떤 거라도 가장 바닥부터 진짜 오랫동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해볼 수 있는 게 꽤 많지 않아요? 지금 시간 없어서 못 하시는 건 뭐예요? 노는 거예요. 아, 노는 걸 못 하시는구나. 아. 뭐 노는 것도 무한대 시간이 있다면 노는 것도 무한대로 놀 수 있잖아요. 무한으로 놀 수 있으면 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가. 아, 그러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는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저는 뮤지컬 배우 해보고 싶어요. 우와! 왜 이룰 수 없는 꿈이에요? 보컬 레슨도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한번 갈까요? 사실 나 그걸로 레슨 받긴 받았어. 오디션 하는 분들이 그 노래만들은 미치겠대요. 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죄다 이 오디션 보러 오는 친구들이 다 이 노래 하니까. 네, 네. 뮤지컬 배우 같은 거 해보고 싶어요. 인간이란 개체는 그래도 지구상에 사는 여러 생명체들 가운데 좀 오래 사는 편이죠? 이등치를 갖고 동물이 오래 사는 편이죠. 대충 우리가 아는 생물들 가운데 80년씩 사는 그 이상 사는 친구들이 뭐 있을까요? 거북이 뭐 추운 곳에 사는 심해상어 뭐 그런 얘기 들은 거 같아요. 해파리 식물로 가면 나무. 아, 나무? 아, 나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 5천년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동물에 대해서는 통계 조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요. 한 포유류 개체가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은 몸무게의 4분의 3승에 비례해요. 그걸 다 어떻게 그런 걸 다 계산을 다 해요? M의 4분의 3승.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건 조사하는 거죠, 조사. 조사. 네. 그런데 몸에 갖고 있는 세포의 숫자는 M의 1승에 비례하거든요. 세포는 다 크기가 비슷하니까. 아, 몸의 크기에 비례한다. 네. 네. 그래서 대사율은 M의 4분의 3승인데 세포의 숫자는 M의 1승이라서 세포당 소비하는 에너지는 M의 4분의 1승이에요. 그 얘기는 수명을 보통 결정하는 게 노화한 세포가 계속 뭔가 랜덤
무덤하게 만들어지는 어떤 고장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표준적인 생각이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수명은 몸무게의 4분의 1승에 비례해. 그 얘기는 큰 동물이 작은 동물보다 오래 살아요. 코끼리 몇 년 살죠? 코끼리 좀 오래 살죠. 근데 사람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외적이고요.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한 종의 개체를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 종의 평균치를 비교하는 건데요. 제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각 생명체가 평생 심박수의 총 횟수가 거의 비슷해요. 아, 진짜요? 그 얘기는 작은 애들은 빨리 뛰어요. 쥐 이런 애들은? 네. 그런데 전체 심박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들이 수명이 짧아요. 그리고 코끼리나 고래나 이런 애들은 심박수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그런데 평생 심박수는 거의 동물들마다 비슷하니까 얘들은 오래 살아요. 작은 애도 1억 번, 뭐 큰 애도 1억 번, 네. 대충 뭐 이렇게 간다는 네. 거죠? 그러면은 이거 운동 많이 해서 심장 빨리 뛰게 하면 아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닌 거죠. 종들을 네. 비교하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게 몸무게에 비해도 수명이 길고 일평생의 심박수도 많은 거예요. 하긴 인간도 근데 의료 발달하고 뭐 이러기 전에는 그렇게 오래 사는 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40년, 50년 이렇게 아마 살다가. 근데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태어난 순간부터 평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유적 같은 걸 보면 선사 시대에도 예를 들어 인간이 40까지 살았다. 그러면은 장수했어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웠던 거죠. 지금도 과거하고 사실 몇 살 이상까지 살면은 최대 수명이 얼마일까? 그 최대 수명은 오랜 기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났죠. 네. 어린 기간의 사망률은 연절에 비하면 확실히 줄. 그렇습니까? 하긴 뭐 영조 뭐 이런 분들 되냐 오래 살고 엄청 오래 사셨죠. 그리고 또 그 궁에 계시던 거세하신 이분들 또 굉장히 오래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80, 90세 이렇게 사신 경우가 꽤 많았다고. 그게 거세 때문에 오래 산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오래 살았다는 거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재밌는 얘기 들었는데 사람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성이에요. 남성이라는 이유로 기대 수명이 여성보다 모든 나라에서 10살 정도 줄잖아요. 러시아는 특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왜 수명이 짧은가를 저도 뭐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진 못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일종의 남성성, 남성 호르몬 같은 것이 적어지면 오래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남자가 일찍 죽는 이유 딱 그거네요. 이 본격적인 오늘의 주제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오래 산다 혹은 뭐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좀비 같은 거 있잖아요. 좀비는 죽었지만 죽지 않은? 대충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비 영화들 보면 좀비 바이러스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요? 확 물면 전이가 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좀비 영화에 뭐 전형적인 그 모습들이 있잖아요. 네,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그렇게 물려서 빨리 증상이 나오는 바이러스는 제가 아는 바가 아직 없고요. 물자마자 네, 물자마자 이렇게 탁 나오는 거는 일단 좀비가 되면은 뭔가 조종당하는 느낌이잖아요. 아무 생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숙주를 조종하는 기생체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바이러스 아니고 톡소포자충이라는 게 있는데 고양이가 최종 숙주예요. 최종 숙주라 하면 얘가 가서 짝짓기해서 번식을 하는 숙주가 최종 숙주예요. 걔는 거기 가야만 번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거기에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숙주들이 있어요. 중간 숙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가 먼저 쥐를 감염을 해요. 그러면 쥐가 고양이를 안 무서워해. 고양이가 오면은 나대. 그리고 심지어 고양이 오줌 냄새를 좋아해. 와. 따라가. 잡아먹히면은 다시 얘는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숙주를 조정하는 능력 있는 기생충들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네, 꽤 있어요. 그 연가시 같은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아, 연가시. 아, 영화로 나와요. 영화. 그런 것들은 꽤 있어요. 숙주의 행동을 이렇게. 아, 물을 막 미친 듯이 먹게 하고. 네, 먹게 하고. 그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기침을 하잖아요. 그것도 어쩌면 세균 혹은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기침을 하도록 해서. 아, 퍼지게. 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뭐가 있는 얘기죠? 그게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의 하나의 방어 기제일 수도 있거든요. 내보내려. 아, 들어왔으니까. 예. 그럴 수도 있네요. 방어 기제를 보이게 하는 거 를 얘네가 유발한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쥐뿐 아니에요, 우리도. 근데 인간을 그렇게 조정했던 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바는 없죠. 광견병 바이러스 같은 게 조금. 광견병? 네. 또 걸리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거죠? 광견병 사람은 물고 그러진 않아요. 걸려서 증세가 나타나면 이미 늦은 거거든요. 뇌까지 들어간 거니까 얘네 신경을 타고 천천히 가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예전에 그 공수병이라고 했었네. 예, 물을 무서워하는데. 물을 무서워해.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침을 질질 흘려요. 광견병 걸리면 이 침에 되게 많아요. 광견병 바이러스가.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물에 가면 쉽게 나가잖아요. 아,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바이러스가 가득한 침을 그대로 가진 상태로 확 물어버리면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조종하는 거네요. 그거 조종하는 네. 거죠. 광견병 걸린 개는 물을 무서워해요. 네, 근데 공소병이라고 했더니 광견병은 개만 걸리는 거 아니에요. 표유로 다 걸리기 때문에요. 야생 동물한테 물림 사고를 당하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기르는 반려견은 이제 두 살 맞춘 괜찮은데 확인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동물한테 물리면 무조건 병원에서 그거 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진도가 늦기 때문에 물린 다음에 조치해도 치료 가능하니까.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 물어도 걸려요? 그렇게 되겠지만 사람은 사람이 물짓는 가끔 있어요. 그래요? 가끔 있어요. 네. 그러면 아, 그래요? 네. 결국 이제 그런 뭐 기생충이 됐든 혹은 뭐 병원균은 아니고 그런 기생충이군요. 기생충? 네, 병원체, 네, 기생체 맞다. 아. 병원체 다 같은 말인데 숙주의 행동을 변형시키는데 그 결과로 아. 자기는 유리해지는. 옮기는 건 둘째치고 그런 좀비적인 행동은 가능은 할까요? 의식 없는 채로 이렇게 막 그냥 걸어 다닌다든지 뭐 이런 거? 그런 병은 있나요 혹시? 그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마약 때문에 막 아. 막 그런 얘기도 막 나오고 막. 뭐 이런 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약물 중독이 되거나 환각버섯을 먹었다거나. 근데 보통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좀비 개념이 죽고 나서 시체가 네, 깨어난다는 컨셉이라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죽은 사람은 사후 경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굳어버린 신체가 다시 움직이는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생기는 것 같거든요. 어떤 기능을 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몸을 움직여서 자기가 공격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다 하는 건 근육하고 연결되는 운동신경 회로 같은 거는 온전히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식은 못하더라고. 그렇다면 뇌가 죽진 않았어야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외국 신문에서 읽은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좀비에 대한 두려움, 즉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는 여러 문화권에서 그런 두려움은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읽은 기사가 17세기에 폴란드의 매장 무덤에서 어린 아이가 유적으로 발견됐는데 아이가 무덤에 묻힌 자세가 머리를 위로 보고 누운 게 아니라 아래를 보고 누워 있고 발쯤에 자물쇠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아, 산채로 매장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이미 아~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때 생각들이 일종의 좀비죠. 무덤에서 깨어나면 입으로 흙이나 관을 파헤치면서 나온다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엎어놓은 거고 그 다음에 발목 부분은 자물쇠로 연결해서 못 나오게. 못 나오게? 그런 믿음 혹은 두려움 같은 거는 여러 문화권에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난 게 예전에 한 책에서 본 건데요. 옛날에 이런 좀비, 언데드에 대한 공포가 생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사망 확인도 확실치 않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고 묻었는데 깨어난 거죠. 그러니까 무덤에 가니까 갑자기 막 두드리고 막 누가 손 뻗어나오고 이런 게 목격이 되니까 그게 언데드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공포가 이제 거기서 출발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우리도 그 네 다리는 나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나 좀 어렸을 때 그거 보고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거 모르시죠? 저도 봤습니다. 네 다리 누나 봤어요? 어렸을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래요? 네 다리 하나 더 이렇게 찾으러 다니는 거 아닌가요? 알고 보니 그 다리가 산삼이었더라. 아 네. 맞아 맞아. 그런 결론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거 보실 나이가 아닌데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텔레비전으로 본 기억이 나요. 전설의 고향 이런. 아니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건 이제 진짜 전설의 고향이고 한번 저 리부트 비슷하게 한번 했었어요. 그거 같아요. 전설의 고향 중에 제일 재밌었던 뭐 구미호, 네다리 내나 이런 거 몇 개 모아갖고 아마 한번 했을 겁니다. 네.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런 거 같아요. 네. 하여튼 원래 우리나라에서 뭐 좀비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썼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그 좀비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도 많이 끌고 특히 뭐 할로윈 뭐 이럴 때 보면 좀비 분장 이렇게 해갖고 다니기도 하는데 좀비가 올 상황을 대비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비가 만약에 출연하면. 실제로 출연하면 총을 쏴서 어떻게 대비하고 어디 숨어 들어가고 산 깊은 곳에 무슨 대피처 같은 거 마련해놓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좀 환상 속에 사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사실 좀비 팬데믹이라기보다는 전염병 팬데믹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영화 같은 좀비 팬데믹은 저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전에 한번 나사의 우주 개발이 좀비를 만들 수 있다는 괴소문이 퍼진 적이 있어요. 이게 좀 역사가 그래요? 있는 게 나사에서 이제 실험을 하려고 저도 미생물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살모넬라를 가지고 우주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때 어떤 발견이 있었냐면 우주에서 머물다가 온 살모넬라를 지구에서 실험을 하니까 생쥐에서의 치사율이 5배가 올라갔죠. 거예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계속 사람 왔다 갔다 하면 미생물이 어떤 독성이 더 위험해져서 최근 논문을 봐도 네. 우주에 가면 부중력이잖아요. 네. 얘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독성이 좀 올라간다는 보고들이 있더라고요.
미생물도 근데 사이즈가 작아서 사실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걔는 중력에 의한 스트레스는 덜 받을 것 같은데 다 느끼나 보네요. 작아도 우리 저 김원준 교수님 비유로 하면 그 비율로 가게 되면 걔 작아도 네. 작은 발건 다 받겠죠. 그 제가 있는 통계물리 분야에서 네. 재밌는 제목의 논문이 출판됐었어요. 그 출판된 논문의 제목이 만약 미국의 대도시에서 좀비가 발견된다면 미국 전체의 인구 그리고 이 이동 패턴에 따라서 어떻게 퍼져나갈까. 그걸 누가 모형을 만들어서 연구를 한 게 있어갖고 이런 그래프도 있어요. 미국에서 언제 되면은 데이 1, 데이 2. 좀비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네, 4주가 되면 이렇게 퍼진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델을 만들려면 파라미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전염률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건 영화에서. 아이고야. 그 논문이에요? 논문이에요. 좀비 전염의 통계 역학. 이그노벨상을 노린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좀비가 이렇게 뭐 4주 만에 퍼지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망가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 것까지도 아마 연구를 한 것 같은데 제 논문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보지 마세요. 근데 어쨌든 논문 제목이 재밌어갖고. 좀비가 죽었다가 깨어나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불가능한 일인데 다 양보해서 만에 하나 깨어났다고 치고 깨어났어요 이제. 움직이는데 어쨌든 해도 생물학적으로 에너지원이 있어야 그쵸, 되는데 예. 결국은 우리가 숨어서 얼마 기다리면 결국은 얘도 움직일 에너지원이 없으니까 먹지를 못하면 좀비는 뭐 안 먹죠? 좀비는 뭐 안 먹잖아요. 물지만 사람만 먹는 거 네. 먹어요? 먹지 않나요? 음식 먹어요? 그 영화 보면 뭔가 사람을 먹기도 하고 먹어요? 음식도 먹어요? 먹다 만 사람이 좀비가 되는 먹다 만 사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좀비가 뭐 먹는 건 잘 못 본 것 같긴 해요 저는. 죽이기만 하나? 그냥 감염만 시키나? 네. 영화에서는 좀비를 어떻게 제거를 했었죠? 머리를 총으로 쏘지 않나요? 아, 그렇죠. 대부분 머리를 쏴야 죽고 딴 데는 쏴도 안 죽고 약간 이런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아요. 네. 그건 과학적으로는 맞잖아요. 네. 움직임을 차단하려면 뇌 활동을 완전히 멈추는 근데 이제 게. 이게 약간 모순되는 게 이미 죽었다 깨어나서 딴 거 아무 의식도 아무 없는 상태가 하는데 그 움직임이 과연 뇌에 그걸 움직이는 건지 진짜 아주 그냥 동물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바퀴벌레 머리 없어도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 그런 거네요. 네. 반사 반응. 근데 그 좀비가 그렇게 막 힘이 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보다? 그렇죠. 근육의 양이 는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갑자기 는 것도 아니고 힘이 셀 수는 없죠. 부패도 진행되고 있을 거고요. 그렇지. 부패 네. 진행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좀비가 옛날 나왔었던 좀비랑 요즘 나온 좀비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요즘 막 애들 뛰어댕기고 거의 생각도 있어 보여요. 막 의심하고 막 이러는 거 보면. 또 어렸을 때는 좀비는 유행하진 않았고 강시라고 있어요. 강시. 네, 네. 그게 일종의 좀비 네. 아니에요? 이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사후경직돼서 이렇게 칼 들고 다니는 친구들. 근데 그거는 사후경직이 있으니까 조금 그래도 좀비보단 과학적이긴 하다. 그 좀비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할까라는 건 로봇공학, 인공지능 그쪽에 불쾌한 골짜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하고 점점 닮아지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이 닮음 정도가 크면 처음에 이렇게 늘어나요. 선인장보다 햄스터가 귀엽고 햄스터보다 선인장 키우는 사람 제 친구도 그 뭐라고 하더라? 반려식물로 반려식물 어쨌든 근데 선인장이 귀엽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강아지가 귀엽고 하다가 사람과의 유사성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면 친밀감이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 좀비 그리고 시신 같은 게 정확히 그런 거예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아닌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가 무서움을 많이 느껴죠. 유령도 사실 그런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지는 그걸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쾌한이라는 단어가 붙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좀 무서워하거나 좀 네. 싫어하는 근데 우리가 너무 우리랑 달라도 무서움을 느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닮아올수록 친밀감을 느끼다가 너무 가까워지면은 갑자기 친밀감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친밀감 느끼는 거는 그런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한번 훅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 그 생존에 좀 불리한 뭐가 있으니까 또 그러겠죠? 그렇겠죠. 저도 깊게 생각해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 먼 과거에 우리 부락 사람들이 밤에 있는데 어디선가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자가 다가온다. 그런데 사람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사람 비슷하다라고 판단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네요. 하여튼 그 좀비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럴 가능성 매우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과학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이게 좀비가 영화 속 존재지 네, 그렇죠. 한 번도 과학적 실험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서 어떻게 피해하고 막고 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보통 뭐 불도 무서워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불은 무서워하고 불은 무서워 어쨌든 좀비가 좀비는 일단 피를 흘리지도 않겠죠. 왜냐면 심장이 멎어 있으면 혈관에 남아 있는 게 조금 남은 거다. 이게 자꾸 논의가 좀 이게 복잡한 게 좀비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한 영화에 그려진 것들을 보면 서로 모순되거든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혈액순환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자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럼 혈액순환이 없는데 근육이랑 그런 곳에 있는 세포에 영양분이 공급되기도 어려운데 계속 움직인다는 것도 모순이고 그냥 모순들이 이렇게 엮여 있는 거라서 과학적 분석 대상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자 그러면 좀비는 뭐 우리가 실제로 본 적도 없고 과학적으로 뭐 전혀 실험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결론 내긴 매우 어려우나 적어도 문화 콘텐츠에서 봤었던 그 좀비들로만 봐서는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모순적인 이런 존재로 좀 봐야 되겠군요. 좀비는 뭐 없는 걸로 가시죠. 근데 좀비를 왜 이렇게 좋아할까? 이거 뭐 과학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게 어쩌면 사람들이 어떤 감염병에 대한 공포라는 것과 아까 우리 얘기한 불쾌함의 골짜기 그런 게 함께 결합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감염병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으나 그런 잠재의식 속에 어떤 공포를 갖고 있다가 좀비와 같은 것들이 한 번씩 툭툭 터져오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대리만족이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모양이군요. 그럼 문화권에서 우리 얘기 나눈 것 같고 생각해보면 좀비라는 개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아마 인류 문화에서 오래전부터 상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비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해서 바이러스를 계속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상상은 어떻게 질병이 감염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출현했겠네요. 그러면 그 과거에는 없었겠다. 아, 물어서 이렇게 전이되거나 하는 게. 예전에는 물리면은 그냥 뭐 내가 물린 거지 이것 때문에 뭐가 감염돼서 똑같은 증세 갖게 되고 그런 상상은 예전에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좀비는 오래전부터 문화에 있었지만 좀비 바이러스의 확산은 좀 생각난다. 제가 알기로는 좀비의 기원을 보면 좀비는 처음에 남미여든가 주술사들이 맞아요. 죽은 시체를 살려서 노동력으로 쓰려고 일을 시키려고 그때는 물고 그러는 거 아니고 일만 시키는 맞아요. 뭐 부두교인가? 아, 막 부두교 예, 그런 거 쓸만하겠는데요? 일시키는 데는 물지만 않으면 뭐.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죽었던 사람 다시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노동자들인데 요즘으로 따지면 무슨 마약 같은 거 이런 거 계속 이제 먹이면서 왜냐면 이제 계속 생각이 있고 그러면 이제 불만들이 너무 많으니까 24시 계속 일을 시키려면 약에 취해서 약 기운에 사람들이 그냥 정신도 없이 이렇게 그냥 계속 돌아다니게 만드는 그 모습이 아마 좀비처럼 이렇게 보였던 혹은 뭐 좀비를 상상하게 만들었던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사는 모습들이 약간 좀비 같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맨날 컴퓨터 보면서 악플 달기도 하고 멍하니 이렇게 아니면 이거 계속 보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무의식 속에서 우리를 좀비처럼 느끼게 하고 5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이제 주말에 집에 가면 이렇게 쓰러져 있고 뭐 이러는 게 좀비처럼 우리를 느끼게 하니까 뭐 그런 좀비의 어떤 역습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자 여튼 저희가 오늘 오래 사는 얘기하다가 좀비 얘기까지 좀 왔는데 처음 얘기로 좀 돌아가서 오래전 바이러스 중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던 빙하가 녹다 보면 그 속에 잠들어 있던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깨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구는 사실 하죠. 실제로 빙하 녹으면 나올 수밖에 없죠. 옛날 게 바이러스 같은 거 계산해 보면 미생물 나오는 게 적게는 1년에 한 10경 마리 많게는 10경 정의는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아. 정의는 조 다음이죠. 네, 10경 10해 마리 추측하는데 깨어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깨어났을 때 이제 사람들은 고대 바이러스 깨어나니까 굉장히 겁을 먹잖아요. 근데 일단은 바이러스가 깨어났을 때 어느 시대께 깨어났느냐. 우리가 있기도 전에 바이러스였다면 걔네는 우리도 낯설어.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리고 걔네가 깨어났을 때 사실 또 상당 부분 또 파괴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어쨌든 녹아서 나오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하나 놓치시는 게 숙주가 많을수록 바이러스 종류도 많거든요. 실제로 고대 바이러스 깨어났을 때 어쩌면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아이들은 세균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같이 있었었고 지금의 그 후손들이 세균 살고 있는데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어쩌면 세균들을 감염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 결과 세균들이 많이 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생태계 다양성 변화가 순차적으로 생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세균들과 서로 경쟁 관계예요? 바이러스는요 지구상의 세포로 되어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감염하거든요. 예외 없어요. 예. 세균도 단세포잖아요. 바이러스는 못 피해가요. 그러니까 세균 바이러스는 세균만 감염하는 게 우리는 감염하지 않아요. 또 실제로 세균 바이러스를 활용을 해서 항상 내성 있는 세균들을 제어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을 해요.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나면 아마 가장 떨어야 될 거는 어쩌면 세균들일 수도 있어요. 아, 세균도 감염되면 아파요? 걔네 죽죠. 아픈지 왜 죽죠 걔네. 터져버리죠. 터져요?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자라서
터뜨리고 나와요. 근데 세균도 가만히 있진 않아요. 세균도 나름의 면역 체계는 가지고 있어요.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 DNA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걸 자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활용하는 게 유전자 가위예요. 맞아. 그 얘기 들었어요. 그게 우리가 유전자 가위를 쓰는 게, 우리 쓰는 유전자 가위는 세균의 면역계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유전자 가위면 우리 유전자가 바이러스란 얘기? 아니죠. 바이러스 유전자. 어차피 DNA는 DNA니까 세균이 바이러스 DNA 자르는 사실 효소예요. 종류가 많은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다른 DNA를 자르었으면 DNA를 자를 수 있잖아요. 유전자 가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그게 1세대 유전자 가위고, 요즘 더 정밀한 게 이제 크리스퍼라는 거죠. 이렇게 빙하가 녹으면 하여튼 세균 뭐 바이러스 이렇게 나올 나와요. 수는 있으나 네. 그런다고 해서 지금까지 막 인류 건강에 크게 영향을 아직까지 미친 것 같지는 않고. 아직까지는 아닌데 자꾸 나오는 건 사실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죠.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렇죠. 바이러스가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군요. 작년인 거면 뉴스 나온 거 보면은 왜 네. 좀비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뉴스에 많이 나왔잖아요. 좀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어떻게 오해했냐면 봐라 좀비 바이러스 있지 않냐 논문 나왔다 그랬는데 그 좀비 바이러스는 좀비 그게 아니고 동포충에서 누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 굉장히 오래된 그건데 걔가 아메바를 감염하는 애거든요. 아메바는 당연히 죽었죠. 근데 얘 바이러스를 꺼내서 지금 아메바에 하니까 감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바이러스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났네. 바이러스가 살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감염을 하네. 그렇게 오랫동안 여기 얼어 있었는데 다시 감염을 하니까 얘가 좀비 같은 놈이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그런 건데 그게 이제 알려지면서 그 이름 자체가 오해를 줬고, 이거 봐라 이렇게 깨어나면 얘는 물론 아메바를 감염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은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경각심을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걸 이제 좀비 바이러스라고 좀비 바이러스 용어를 썼어요. 사람이 좀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이러스가 얘가 다시 감염하니까 이거 좀비 같아서 한 거네. 얘가 아직까지 뭐 인간에게 크게 나쁜 영향을 주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얘는 아메바 감염하는 애기 때문에. 아메바는 세포 하나인 거죠? 네. 아메바가 그러면 세포 중에 제일 큽니까? 세포 중에 제일 큰 세포는요,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현존하는 제일 큰 세포는 타조알. 아, 네? 그러네. 타조알. 아, 그러네. 타조알이 그 생각을 안 했다. 닭의 난자예요. 수정이 되면 유정란, 무정란은 닭의 난자예요. 아, 근데 그게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죠. 당연히 하나죠. 타조알 세포 하나예요. 하나죠. 타조알이 세포 하나라고? 세포 하나예요. 난자랑 똑같은 거죠. 그럼 걔 현미경으로 봐도 세포가 안 보여요? 그 세포인데 뭐 현미경을 뭘 봐. 이거 세포인데. 현미경 어떻게 보여? 이게 세포인데. 얘가 세포 하나라고요? 예. 타조 아래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는 작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건. 세포 핵은 작고 이 주변에 세포 질이 많은 영양분. 아, 많은. 알들은 다 그럼 세포 하나인 거예요? 네네. 거기서만 헤어나지를 못하게. 달걀 프라이 세포 하나 드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계란 한 판 해봐야 세포 30개예요. 세포 30개 사는 거야? 와, 정말 너무 충격인데. 겨우 세포 30개 10,000원을 받아. 와, 이건 나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렇게 비유하니까. 자, 오늘 오래 사는 얘기 과학적으로 한번 좀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도 아주 재밌는 과학 이야기 계속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